악명 높은 중동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차가 너무 밀립니다. 아, 이리 밀리는 것이 이제 영동고속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차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 송내로 내려가면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화물차 이런 차들이 전부 다 그 길로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맥이죠 이게. 컨테이너 저런 차들 보면 다 힘을 실고 가는 차들. 고속도로는 동맥과 같은 것이죠. 국도 같은 거는 이제 뭐 아마 정맥이라고 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조금 서서히 이제 뚫려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비즈게스 쪽으로 가면 예, 부평 송내 쪽으로 빠지는 그런 길입니다. 전방에 차고 위험 지역입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왼편에 보세요. 왼편에도 지금 확 밀려가지고 오잖아요. 여기 지나면 여기는 좀 뚫리죠. 중동 이 지역이 이제 부천, 뭐 인천, 부평 이런 쪽으로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제가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중동 이쪽으로 오실 때는 좀 이런 걸 마음에 두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차가 잘 이렇게 이어지죠. 영동고속도로 이어주죠. 지경고속도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 차들, 장수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